시장 흐름도 점검해 보고요. 종목 얘기로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통해서는 또 처음 인사를 나눠주시는데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유, 일단 네. 이 빨간 넥타이의 기운처럼 시장에 그 힘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일단 시장 흐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살펴봐 주세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양시장보다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시작과 동시에 캐파락,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캔들을 보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캔들을 보시면요.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은 거래소 쪽에 5일선 저항을 받는 자리가 조금 뼈아픕니다.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매도 그리고 거래소는 약간의 매수가 좀 들어오곤 있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진다면 내일도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주 위주의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우리 동생볼의 코스닥을 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아쉽습니다. 오전장에는요, 양봉을 좀 뛰다가 역망치까지 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장 중에 한 230억에서 250억까지 매수를 하다가 조금 전에 매도로 전환되면서 지수가 좀 더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일 매도를 했던 이 코스닥의 이 거래 이 기관들은 의외로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는 섹터가 어디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수의 이 포지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모습이 좀 보이는지 잠깐 체크해 보시게 되면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종목의 이 수급 포지션에 약간의 좀 변화가 좀 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SK하이닉스는 매도 물량이 나오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개파락 양봉을 통해 가지고 5일선 올려놓는 모습으로 인해 SK하이닉스에서 자금이 삼성전자로 이동되는 것이 오늘까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현대차, 기아차 약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오늘은 무엇보다 양지수의 이 바이오 쪽에 좀 더 힘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요. 자금의 이동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연일 약세 흐름을 보고 있는 이 2차 전지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장 중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이 음봉에 좀 깊게 좀 나오는 모습인데 자 반대로 오늘 오후장까지의 이 알테오젠과 그리고 삼천당 여러 이 바이오 중소형주에서 지금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약간의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 장중보다도 오전장까지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내일장을 준비해 보시는 자리가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살펴주셨습니다. 그러면 종목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좀 특징적으로 화장품을 보려고 해요. 어떤 종목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증시 전광판을 보면서 우리 네. 이데일리 스피인의 증강 전광판을 네. 보면서 오늘의 이 어제 약세 흐름을 딛고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의 특징적인 종목과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화장품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며칠 전부터 좀 강한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지금 추세가 이탈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종목들을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약세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견되고 현재 트렌드가 맞춰질 수 있는 종목. 첫 번째로 VT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VT는 여러분들 이 다이소에 가면요.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솔드아웃이 매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리들 샷의 인기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고 그 리들샷의 이 품목 SKU를 좀 변경시켜가지고 홈쇼핑뿐만 아니라 여러 이 다각 채널의 다각화로 인해 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얼마 전부터 여러 기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 우리는 전략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 화장품 종목들이 다 꺾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VT 같은 경우에는 선 조정을 받고 자 얼마 전이었죠 7월
6월 25일 날 데드클로스를 내고 나서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7월 8일부터 캔들 6개, 7개가 매집 패턴이 나오고 있었고요. 어제 약간의 트릭은 있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도 실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추세 우상향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인데 우상향이 나오다가 데드클로스 나온 다음에 다시 우상향 패턴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양음향 패턴 아니면 짝꿍댕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추세 우상향의 패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확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놀랄 로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3년도에 455억에 2024년 1057억에 전년 동기 대비 132%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VT는 지금 현재 자리는 매수 급소 단 장중에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시간대는 비추세 시간입니다. 종가 기준의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썩어도 준치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는 지금 며칠 동안에 세럼봉이 나온 게 맞습니다.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7월 10일 금요일 날 20일선을 이탈하는 세럼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뚝 끊기면서 바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은 이상이 없으나 이 섹터에 전반적으로 이 바스켓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오늘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종가 기준에서 수급이 안 빠지고 머물러 주고 그리고 내일 5일선 위에 단봉이라도 안착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팔 생각이 뚝 끊길 수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478억에 올해 1370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6%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뚝 서고 있는 모습에 실리콘투를 두 번째 종목으로 종가 기준으로 꼭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을 꼽아봤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 좀 가지고 있고 또 트렌디한 어떤 이슈를 탈 수 있는 그런 두 종목을 뽑아주신 건데 네. 첫 번째는 VT였습니다. 이 선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매집 패턴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이제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을 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첫 번째 꼽아주셨고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실리콘투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이 두 종목 모두 그렇습니다. 수급 안 빠지고 또 단기 추세선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다면 포착하신다면 뭐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장품이어서 이번에는요. 저 이쪽 궁금해요. 건설이요. 네. 건설에서는 네, 어떤 거 볼까요? 트럼프 관련 이제는 트레이더의 모습들이 막 이어지고 있죠.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히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그에 관련되어 있는 이 밸류체인 중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블록체인 쪽, 비트코인 예. 쪽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라인업, 다시 말해서 밸류체인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쪽이 오히려 더 안전성을 좀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건설로 들고 왔는데요. 자, 건설 하면 너무 오랫동안에 이 조정을 심했습니다. 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건설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예. 그래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우건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원전 이 체코 원전의 최대 수혜자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주택 부진에 이은 이 실적 악화에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가격 메리트가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트를 쭉 당겨서 보게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 V자 급등이 조금 나온들 여러분들 가격 메리트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제의 양음향 패턴이 지금 현재 추세 우상향을 가리키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오늘 외인들은 들어오는데 외국계 창고는 살짝 매도 물량이 나오죠. 외국계 창고의 외국계와 외국인은 틀려요. 자, 외국계는 외국 창고로 매매를 하는 거고 외국인은 자, 검은 머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적이 우리 외국인으로 잡히는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
단 여러분들이 지금 양음양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면 언제 해야 되냐? 얘도 종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종가 기준은 2시 50분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이런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네.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현대건설을 여러분들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또한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받지 않았나. 이 정도면 이제는 올라갈 자리가 충분히 나오고도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전 체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2024년 시공 능력으로 2위였습니다. 자, 수익성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서록 중견기업일수록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시장 악화, 금리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분위기가 틀려지는 분위기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설 경기는 올라갈 수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서서히 밸류 체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대우건설, 두 번째로 너무 오래 조정을 받다 보니 이제 가격 메리트까지 있고 체코 원전까지 양수 겸장으로 볼 수 있는 현대건설을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종가 기준에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 요구까지 붙으면서 건설주가 좀 최근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대우건설과 현대건설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번에는요. 조선 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야, 연일 방송에서 조선, 예. 조선 많이 그러니까요. 이야기하죠. 그래도 제 또 닉네임이 조선의 남자 아니겠습니까? 조선의 남자. 이데일리 방송에서요.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 방송 여러 코너를 통해 가지고 조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밸류 체인, 13년 동안에 있었던 이 실적 악화가 이제는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동반 상승한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봐드렸습니다. 자, 전 세계의 이 조선 건조 능력인 지금 3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인데 특히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는 이제 양분화 되었습니다. 예. 자, 우방과 서방이 나눠졌는데 여러분들이 많지 지금 우리나라에 수주가 들어오는 대부분이 우방 국가 미국과의 친분이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선사들이 제일 많은 우방 국가에서 들어온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수주가 나오는 건 뭐냐? 그래도 지금 성과를 맞춰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간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조선의 첫 번째로 뭘 좀 봐야 되냐? 저는 단연코 원탑으로 SX 중공업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수급이 들어오다가 장중에 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자, 전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3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HD 한국 조선해양 다시 말해서 현대중공업과의 이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 판매의 이 라인업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밸류까지도 연장될 수 있고 롱런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 SK중공업은 중소형의 엔진을 맡고 있다면 이제 이 SK중공업에서 들어오는 현대중공업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3,000톤급 이하의 이 선박의 엔진에는 대부분의 SK중공업에 맡게 되고 특히나 이 조건부 승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쟁력 약 강화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상향의 패턴이 올해 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좀 난리가 난 종목입니다. 하나 엔진인데요. 하나 엔진은 오늘 점핑 양봉이 나온 게 뭔가 하면 기존의 컨센서스는 지금 현재 FM 가이드에 적혀져 있기로는 136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오늘 나온 내용으로 보게 되면 자, 140억에서 150억까지도 오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다라는 예상과 함께 오늘 점핑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뭔가면 주식은 캔들에서 좀 세 가지를 봐야 되겠죠. 자, 점상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점핑 양봉, 다음에 장대 양봉입니다. 점상은 당연히 오늘 팔 사람이었고 살 사람이 월등하게 100%가 많으면 점상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점핑 양봉은 갭을 띄우고 나서 밑에 갭을 현재 점핑 양봉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것이 누구냐? 개인이면
음봉이 날 수 있는데 양봉이 난다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점핑 양봉이 난다는 것은 내일도 점핑 양봉이 날 수 있는 기술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충분합니다. N사나 엔진 같은 경우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중공업 쪽에 지금 관심을 갖는데 어떤 종목으로 추가적인 편입뿐만 아니라 신규 편입을 고민하신 분들은 하나 엔진을 종가 기준에 꼭 여러분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은 조선 사이클, 슈퍼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전략을 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조선 따라가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또 엔진 이런 쪽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STX 중공업과 하나 엔진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 대표님, 정 파트너님 제가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쉬워가지고 네. 이 밖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틈새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슈퍼사이클은 지금 요즘에 왔다라고 하는데 조선의 슈퍼사이클은 현실적으로 작년 5월에서 6월 예.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작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 수급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단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 사이클의 큰 축이 움직일 때는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움직인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좀 나온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우량하고 좋은 종목 그리고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해 드리는 종목 첫 번째로 오늘 삼성중공업을 네. 여러분들에게 첫선호주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하면 여러분들 역시 삼성자가 들어가니까 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LNG 운반선 세계 수주 잔량 1위입니다. 자 글로벌 LNG선과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분에서 높은 점유율을 하고 있고요. LNG선뿐만 아니라 드릴쉽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 FPSO 해상 플랜트까지도 높은 근조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지금 독구가 다 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줄을 서야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야 역시 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도에 적자가 8천억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 자 2,300억에 2024년 올해 컨센서스가 제일 보수적으로 보고는 FN 가이드가 4,100억이고요. 좀 보수적으로 아니 좀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지금 4,100억이고 제일 업사이드로 좀 보고 있는 곳이 5,100억까지 나오. 오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70%에서 120%까지의 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말까지는 충분한 우상향 패턴이 보이고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관감의 쌍끌이 매수의 신고가 패턴입니다. 자 신고가에 나오는 종목들은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9조인데도 지금 현재 신고가에서 기관과 외국인 오늘 최대 수량이 지금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앞으로의 우상향 패턴은 어느 정도 이 유효하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주 좋고 이제 수급까지 따라 붙어주면 더 좋겠죠. 오늘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 공략주까지 삼성중공업 체크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